예, 이 시간 아프리카 3차 선교 보고 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인데 길기 때문에 4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3차 선교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영적인 중보의 군대들, 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뒤에서 폭격해 주시듯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송선 전도사님 또 이주선 목사님, 데니 목사님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25일간 우간다와 부룬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간다에서는 두 번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총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변화받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두 개만 우리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첫 번째는 저렇게 테이블을 놓고 저희가 캄팔라에서 목회 세미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 토로로라는 마라바가 아니라 토로로더라고요. 토로로라는 지역에서 저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부룬디를 방문해서 4일간 치유 전도 대성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날은 8,000명이 모였고요. 둘째 날에는 15,000명, 셋째 날, 넷째 날은 16,500명, 2만 명씩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이 만 명이었는데 주님께서 두 배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성회였습니다. 사진은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치유받고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했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집회 현장에 정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을 가는 곳곳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명확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프리카 3차 선교 보고를 포함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성경 구절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120문도에게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방언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한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아까 40분씩 3번 기도하신다는데 유대인들도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전통에 따라서 제9시 유대인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입구에서 한 거린을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에 옮겨져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 미문은 다 성전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목 좋은 곳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아있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먼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거린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힐끗 본 게 아니에요. 히라버로 주목하다가 아테니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거리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성전을 가서 날마다 기도했으면 갈 때마다 거의 봤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봤던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과는 분명 다르게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전과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구걸하는 재정의 피로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거린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피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부어지고 시각이 열려야 주님과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탄식하세요. 36, 38절 잘 아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보이느냐? 저들의 실상이 너희들은 안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에는 영혼들의 실상이 보였습니다. 추수할 영혼들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되고 주님의 시각이 계속해서 열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성령 안에 동행하고 이게 기본이고 그 안에서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시각이 열렸던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니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도리어 간절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26장 27에서 29절이에요.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심령의 눈이 열렸어요. 총독과 분봉왕의 옷과 지위만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그 자리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인생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과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송선주 전도사님께서 우간다 첫 번째 목회자 세미나 때 보았던 것을 나눠주셨어요. 저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은 저에게도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얘기하기 전에 동일한 걸 보여주셨어요. 첫날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후 마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떠나기 위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장면이 제 심령에 명확하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심령에서 탄식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송전도사님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간다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물에 쓸려가듯이 그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치 피 맺힌 것 같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탄식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주님이 보였어요. 영혼을 바라보시다가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세미나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저들을 지옥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통로가 돼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해서 저들을 지옥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주님께서 찾고 계셨습니다. 타는 눈빛으로 찾고 계셨어요. 이 광경이 보이는데 마무리 기도였는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 40분 기도가 더해졌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했어요. 또한 부룬디에서 치유 전도 대성회를 이틀 앞둔 날 저희가 4일 전에 준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틀 앞둔 날 저희 선교 팀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집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집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약 13년 전에 보았던 장면이
심령에서 명확히 떠올랐습니다. 약 13년 전에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교회에 있는데 교회 중보기도 드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의 셀 식구 시동생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없고 곧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목사님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환자가 사망했어요. 중환자실이 막 호망이 됐어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조금 후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퉁퉁 부어있고 세포가 죽어가는지 몸이 검게 변한 의식 없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식이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필사적으로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심령에서 이분이 극적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심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신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날 이분의 초등학생 된 아들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이가 뭘 잘 모를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사방이 빛으로 가득 쌓인 공간에서 아빠가 나오는데 그렇게 까맣게 그런 게 아니라 날씬하고 건강하고 밝은 아빠가 나와서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제 기억은 다시 만나자고. 그 아이의 꿈을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이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마음에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길 잘했다. 이분 그 몇 시간을 넘겼으면 이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른 장면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있는 거예요.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면으로 병실이었다가 이제 집회 장면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 주님이 심령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순간이 영혼을 가르는 참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집회에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절박한 한 영혼 한 영혼, 그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경각에 달려있는, 물론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마치 그 사람처럼 군중이 아니고 그런 절박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있는 것으로 내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해봐라. 너희 두 딸 있지 않느냐? 너희 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만약 그 순간 네가 전할 수 없는데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을 네가 본다면 어떤 심령을 가지고 보겠느냐? 어떤 심정으로 보겠느냐? 그게 내 심령이다. 바로 내가 그 심령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와 집회에 온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밀물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깨우시는 임성을 듣고 얼마나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는지, 그리고 4일 동안 치유전도 대성회를 나가면서 나가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시각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 시각이 열려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주님의 마음과 시각이 먼저 부어져야 돼. 그래야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게, 주님이 주신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5절 보니까 구걸하는 자가 이들이 무엇을 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6절에서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연적인 눈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얘기합니다.
달라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슬그머니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심령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살 때 어떻게 살 때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위축해요. 돈, 지위, 평판 비교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저 방어적인 신앙의 자리만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 전할 때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십니다. 그 진리가 되십니다. 그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빛 대신 참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영으로 느껴져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다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 네 가지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압축시켜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속함 속에 치유와 건강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요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처럼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축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주 읽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예,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근심할 것 같은데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혼들을 위해서 담대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평생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이 거린이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지금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평생 걷지 못했는데, 거린이었는데 이제 뛰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번에 우간다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나누었을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어요. 보고 드린 대로 치유훈련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불구하고 놀라운 치유가 있었어요. 치유가 계속되어서, 간증이 계속되어서 마치는 시간보다 45분이나 더 했어요. 그래도 안 맞춰져서 오는 분들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결단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번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나와서 저렇게, 물론 초청했지만 저분들이 다 나와서 무릎 꿇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토로로 세미나를 주최한 패트릭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잠시 읽어주셨지만 너무 감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렸었다는 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세미나에 임한 은혜가 진정한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목회자들이 변하는 게 가장 힘든데 목회자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삼중사역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눌 때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또한 부룬디 치유전도 대성회 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435처럼 이렇게 사역자들이 계시고 우리 이렇게 줄을 쓰고 시스템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부룬디에서 연합집회였어요. 그 중간중간을 도와줬던 목사님만 40몇 명이 주축이 돼서 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했습니다. 500명 한번 모일 때 500명도 오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이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도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그 전날 훈련시켰는데 못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엉망이 돼요. 막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뭐 엉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김옥경 목사님 통해서 몇 년 동안 훈련받은 거, 이게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놀라우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요? 깃발이 막 세워지고 조별 사역 이루어지고 와서 간증하고 와서 할렐루야 외치고 다시 적고 돌아가고 그날 동시에 유튜브에 올라가고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거기는 막 누가 치고 이러면 막 박수 치면서 우당 탕탕탕탕.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몇 분의 목사님들이 치유 사역을 개별적으로 중환자에서 해드리려고 갔더니 다 몰렸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앞에서 진행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더라.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 집회는 저희가 한꺼번에 다 가서 사역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사역하면 엉망이 돼버려요. 집회 전혀 못합니다.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부룬디는 조금 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룬디에 있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통역에 들으면 어떡해요. 목회자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간증만 나누면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말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이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묶음으로 풀어라. 떠나갈 것 명령해라. 그러고 났더니 조금 후에 두 아이가 올라왔어요. 여섯 살짜리 여자 첸스라는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풀려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는 영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이 풀어진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조금 아직 나가서는 유창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또 후에 10살짜리 남자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네요. 즉시 입이 열려서 유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축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축사들이 일어났습니다. 43세 된 에스페란스라는 여자분은 33년 동안 거라사 광인처럼 광인으로 살아요. 광인. 그냥 정신 어떤 조현병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완전 광인이었어요. 그런데 선포에 완전히 자유롭게 됐어요. 또한 매 2시간마다 발작 증상을 보였던 간질, 뇌전증 환자, 우리 여자 청소년이나 청년 정도 보여요. 치유 마지막 간증쯤 됐는데 간증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발을 짚고 올라오는데, 아니 목발을 버리고 올라와야죠. 목발을 짚고 간신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다리가 한쪽이 절단돼 있어요. 여러분 치유성회할 때 은혜스럽게 하다 갑자기 그렇게 오면 찬물이 확 끼얹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왜 올려보냈을까 이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분이 지금껏 매 2시간마다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날에도 누가 발작, 그분 같더라고요. 어디 가나 2시간마다 계속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집회 참석했는데 선포를 듣고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제일 마음에 감격스러웠던 게 이분이 내려가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목발을 집어던지고 한 발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습니다. 눈으로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10세 된 오다일이란 여학생, 듣지 못했는데 기도받고 귀가 열려 듣게 됐어요. 40대 된 여 벨럴이라는 자매는 의사가 다시는 못 들을 거라고, 그리고 그 진단받은 후 5년이나 지났어요. 듣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귀가 열려서 잘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지금 귀는 열릴지어다. 제가 올라올 때 귀에 찌른 듯한 통증이나 아픔 있는 분들 치유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아까 처음에 찬양 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귀는 치유될지어다. 귀가 열렸어요. 또 걷게 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도 일어났고요. 또 21세 여자 된 마리라는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걷지 못했어요. 목발 짚고 간신히 걸었습니다. 근데 치유 선포 후 주님이 새 힘을 부어줬어요. 다리를 만져주셨어요. 강대상에 목발을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목발 여기서부터 막 웅성거려서 봤더니 목발을 집어던지고 올라와서 막 뛰니까 알던 사람, 동네 사람이거든요. 막 사람들이 찬양하고 주님을 감격하는 걸 봤습니다. 또 63세 된 여 캐서린이라는 분은 10년 전 등뼈가 골절됐어요. 제대로 치유를 못해서 통증 가운데 10년 동안 지팡이를 위해서 간신히 걸었습니다. 치유 선포 후 척추가, 뼈가 치유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팡이를 버리고 멀쩡히 걷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암도 치유하셨어요. 53세 된 엘리자베스라는 분은 5년 동안 유방암 때문에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은 사라질지어다 선포를 듣고 이분이 올라왔어요.
선포를 들을 때 암으로 있던 부분이 사라져버렸어요. 통증도 즉시 사라졌습니다. 또 10세 된, 10세 된 여자의 브레시아는 아닌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게 팔이 완전히 골절된 거예요. 근데 아이니까 잘만 붙이면 진행이 나서 그냥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갔더니 약국에서 파는 그 1,000원짜리 그냥 붕대 있잖아요. 압박붕대 말고 그냥 붕대. 그거를 대충 감아놨더라고요. 덜렁덜렁. 주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게 붙어버렸어요. 펴고 막 그래요. 양쪽 발인데 한 발이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간 이렇게 된 그분이 선포를 듣고 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발목이. 이처럼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 동안 간증을 적을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적은 숫자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그 몇 배가 치유됐습니다. 수천 명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6,400명 이상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희는 복음을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간단하게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평균 1,6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그 결신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 결신자예요. 결신하러 저기 나온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나눌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치유전도 대성의 마지막 날 성회 기간 중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생명, 치유, 기적, 그 사랑을 인해서 모두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너무 기뻐서 막 찬양했어요. 영상으로 찬양 장면만 한번 30, 40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앞에는 의자를 다 들고 막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저기 왜 의자가 앞에 놓였냐면 원래는 저 목사님석들 옆으로 의자만 있고 이분들은 서서 5시간 막 서서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앉는 문화가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5시간 들어요. 앉게 하고 싶은데 그냥 다 서 계세요. 저 의자는 그때 바람이 여러분이 너무 기도를 세게 해주셨어요. 해가 비가 오지 않게 했더니 비유 예보가 비였는데 비가 다 안 오고 3일이 비 간간 내리는 예보였습니다. 그 전에 다 없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구름기둥이 딱 좋은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주님 바람도 그랬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천막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 전에 사람 있을 때 말고요. 그래서 의자를 미리 옮겨다가 앞에다 놓는 그 의자를 막 들고 그리고 아프리카 뭐 진짜 그러더라고. 인디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양복을 벗어서 같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돌리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체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다들 막 빙빙 돌면서 하냐고 저는 양복 벗어가고 돌리고 있고 그래서 크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멀리서 찍은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녁 6시 30분에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것이 모든 순서가 마친 줄 알았어요. 이제 다 끝나서 4일까지 하고 6시 반에 해가 다 졌기 때문에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이틀 후에 저희가 공항을 이제 다시 귀국하기 위해서 공항을 가는데 저희들 데려다 준 부룬디 운전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희가 떠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출근하는 월요일이에요. 일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까지 남아서 찬양하고 기도했냐면 새벽 2시까지 7시간 반 동안 그 부준보라에 본캐 목사님 팀도 오고 수많은 팀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표현으로는 다른 분을 보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집회, 미국에서 어떤 분이 왔던 집회와 지금 집회가 가장 반응도 좋고 은혜 받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희는 통역을 해도 그 나라 말을 할 수도 없고 제가 하면 영어로 하고 그 나라 말. 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임하시더라고요. 7시간 반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진짜 부흥이 임했구나.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임하시자 있었던 일과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모습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에서 8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지혜, 권능, 생명, 진리, 능력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소서. 어떻게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생명, 성령의 권능, 이 진리를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세상의 탄식을 들어야 됩니다. 곳곳에서 진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면 진짜 탄식을 듣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6, 38절처럼 주님의 탄식과 외침을 들어야 돼요. 추수의 일꾼이 없다. 영혼들이 유린당하고 있다. 유리하고 방황한다. 가서 너희가 가서 추수의 일꾼이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너희가 직접 추수의 일꾼이 되라. 지옥을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지금 이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받아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던 주님이 일으키는 빛의 군대, 주님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게 마땅한 거예요. 주님이 생명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5월 말에 처음으로 부룬디를 갔을 때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보통 한 3, 4시간 거리인데 너무 비가 와서 막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6시간에 걸쳐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수도를 벗어나니까 전기가 없더라고요. 깜깜해요. 가는 곳이 계속 깜깜해요.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차를 달리는데 중간중간 헤드라이트가 비칠 때 형체가 보여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어요. 진짜 넝마 같은 많은 사람들이 너덜너덜한 넝마 같은 옷을 입고 가만히 뒤집어 쓴 것처럼 그 옷을 입고 신발을 신지 않고 검은 그 밤에 그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건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거리를 그냥 그 길을 사람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심령에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성원아, 나는 너는 처음 보고 신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들이 누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을 잘 알고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을 온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이들의 구원에 그 마음을 다 쏟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막 움직였어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삶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부산 사랑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음악이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가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예수님 닮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본능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만 반주해 주실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었다. 난 너를 잘 안다. 너의 고민도 안다. 너의 아픔도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내주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내가 살리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곳곳에 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저 영혼들을 보는 그냥 수많은 한 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사람 수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영혼 한 영혼, 무리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신 주님, 지옥으로 그들이 떨어질 때 내 자식이 큰 사고 당한 것,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마음을 찢으시면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을 아느냐? 내 눈빛을 아느냐? 너는 내 시각으로 삶을 보고 있느냐? 영혼들을 이 나라를 보고 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에게 내 자신을 주었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었고 진리를 알게 했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네가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네가 나에게 네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 너를 주장하지 말아라. 너로 살지 말아라. 내게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외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라고 외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어라. 담대하게 나의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어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나의 마음을 구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의 심장을 구하면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네 목숨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이게 너의 부르심이다. 이게 너의 부르심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게 하라. 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게 하라. 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게 하라. 너로 살지 말아라.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보다 뛰어나신 주님,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도 주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그 주님, 지금도 영혼들 향해서 탄식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마음이, 주의 심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주위, 이 땅, 북한 땅, 아프리카 열방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나의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이곳에 임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님,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치유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짓고 벌거벗으시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으셨던 그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내 영에 들어오게 하소서. 내 이기심을 박살내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어떤 삶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 위해서 저 열방의 영혼들과 함께, 내 가족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게 맡겨준 영혼들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면류 받으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어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이 함께 있다고 경배하시죠.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파하노니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들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파하노니 두려움들, 불신앙들 끊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너는 나에게 속한 자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 자 아니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주변의 그 영혼들을 건지려고 작정했노라. 우리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새롭게 지게 하소서. 이 시간 모든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력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의 십장으로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옷자락 영광이 옷자락 이곳을 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기심이 주께 하소서. 하나님 나의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그 모든 것을 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바라보지 말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라. 너를 바라보지 말라. 너를 붙들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탈시하리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온전히 하며 우리를 주님의 극하신 손 아래 보하고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능가감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모든 악한 세력을 깨뜨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예수의 권능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로 사는 것을 멈추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만 살게 하소서. 주님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심장이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